옛날에 어떤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태인은 10년 동안 세상과 떨어져서 오직 공부만을 했어요. 10년 후에 그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공부라도 인간 사회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하나의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유태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서로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유태인 사회에는 혼자 떨어져 사는 은둔자가 없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